작년에는 이게 친환경 한라봉임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굉장히 깨끗했는데 네. 올해는 좀 껍질이 좀 거친 것들이 많이 보여요. 예. 껍질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. 아, 원래는 그 여름철에 그 기후가 높다 보니까 그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이 가장 문제점인데 그 노궁이라는 응애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친환경 제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 응애약을 처리하면은 그 상당히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됐었는데 그 원래는 발생 밀도가 높고 또 그 약이 한 7, 8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내성 때문에 친환경 제재도 내성이 온다 그럽니다. 그래서 아마 그 껍질이 상당히 못생겨 버렸어요. 예. 근데 그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점입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뭐 황토를 이렇게 써서 이제 그 더 그 예쁜 한라봉을 만들려 보려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